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가 미국의 하이마스와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해 크림반도 등의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군사작전 영역 밖에서 서방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건 미국과 영국이 전쟁에 개입한 것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 지휘부에 즉각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림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 합병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 전쟁 이후 빼앗긴 영토뿐 아니라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핵무기를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이 첫 번째 전술핵 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말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푸틴의 전술의 공격 위협이 실제 상황이라고 말하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보다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많은 핵무기 보유가 곧 국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이들의 위협은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